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브란스타크 77님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광부가 왼쪽으로 오고 있고 건너편에서 로켓병이 나왔고 그 앞에 로얄 자이언트가 나왔습니다. 로켓병에 파이어볼을 쐈는데 그 사이에 다트 고블린이 나왔습니다. 고블린 통이 있다면 파이어볼은 고블린 통에게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광부, 로얄 자이언트, 로켓병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니언 패거리는 마법사로 바로 정리가 됐고 이어서 광부도 정리가 됐습니다. 감전이 있어요. 다트 고블린 발키리로 정리합니다. 로켓병 광부 정리되고 로켓병도 정리됩니다. 고블린 오두막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미니언 패거리는 마법사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엘릭서 정제수 설치합니다. 고블린 통은 파이어볼로,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은 다트 고블린을 발키리로 잡고 이어서 로얄 자이언트까지 방어합니다. 남은 체력 693까지 떨어집니다. 다트 고블린을 뒤에 두고 로얄 자이언트가 앞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5초, 4초,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좋습니다. 고블린 통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카드는 파이어볼입니다. 파이어볼을 고블린 통을 위해서 아껴두고 로얄 자이언트는 고블린 오두막이 있으면 데미지를 입지 않고도 바바리안과 협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